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 광고 마케팅 업계에서 대단히 주목을 받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광고들 때문이었어요. 진짜 안 믿었어요. 진짜 안 믿었어요. 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저쪽 거리서 하나 될것 같아요. 바로 될것 같아요. 저 역시 광고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특히 이 광고들을 따라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마치 블랭크에서 만드는 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완판의 신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새로운 미디어를 잘 활용함으로써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랭크였고, 기업 가치 1조 원을 의미하는 유니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기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를 시간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없는 파괴적 혁신 아이콘, 특히 광고가 너무나도 신박해서 필요가 없는 물건도 왠지 훗날 필요할 것 같아서 사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지갑을 열었던 그 블랭크. 금융권에서도 열광을 했으며 유니콘을 바라보던 블랭크가 지금은 어디에 와 있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비상장 주식들을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서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대강 대표이사가 이름이 있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스타 CEO라고 할수 있고, 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 감사 보고서입니다. 비상장 주식도 공시가 있는데, 한번 이 감사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들어가 보면, 2020년과 2021년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5기가 2020년, 그리고 6기가 2021년인데, 2020년도에는 보시면 이익을 냈습니다. 16.5억 원이라는 이익을 냈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1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은 한 해를 다 결산을 해보니까 116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이 전년도엔 2019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도 적자였기 때문에 2020년에 상장을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규모도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장이 꺾였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여기서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자회사의 상황입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정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기 말 홍콩이랑 타이완 그리고 싱가폴도 다 흑자를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흑자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번 빵 떠졌다가 경쟁자들이 막 생겨나면서 좀 꺾인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또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을 처음 보는 이제 국가에서는 또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 성장세는 지켜보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뉴스를 살펴볼 건데, 타임머신을 타고 201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13일에 블랭크 설립 3년 만에 코스닥 상장 추진. 네, 2019년 1월이에요, 1월 참고로. 1월부터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때는 이제 보고서에 적자를 보기 전이죠. 한참 성장을 하고 있을 즈음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상장을 준비해서 2020년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설립 3년 만에 기업 공개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 있고, 또 수많은 2017년 소프트뱅크로부터 100억 원, 지난해 SBI 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벤처 캐피탈로부터 측정된 기업 가치는 2017년까지는 1000억 미만이었는데 3000억 수준까지 뛰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랭크의 2019년 1월 상황입니다. 정말 희망밖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블랭크는 참고로 블랭크란 브랜드를 내걸고 판매를 하지 않죠. 소비자들 만나는 브랜드들은 뭐 바디럽이라든지 블랙몬스터라든지 닥터 원더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그 자잘한 브랜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다음 뉴스를 봐도 이것도 2019년 1월입니다. 블랭크의 남대강 대표님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웃사촌이 되었다.
그런 뉴스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집을 샀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의 가격이 62억 원이라고 합니다. 62억 원. 남 대표는 지난해 삼성동 주택을 62억 원에 샀는데 해당 주택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앞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기사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약 9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2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0% 수준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300% 이상 증가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월 뉴스이기 때문에 2019년 그 이 해에는 바로 적자 전환을 하거든요. 이제 이때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계속 300% 상승만 할 거라고 굉장히 희망회로만 돌리던 그런 시기고, 그때 이제 62억 원짜리 이건희 회장 앞집을 산 거죠. 확실히 성공을 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 상장이 된 상황이 아닌데, 상장이라는 걸 목표로 뒀는데, 아니 62억 원짜리 집을 사고 이런 행동들이 좀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닌가. 아무튼 1조 원의 기업 가치도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었던 그런 때에 그런 상상을 했었던 2019년 1월이고요. 예, 바로 그 다음 뉴스를 보면 이번 건은 2019년 2월 뉴스입니다. 2019년 2월에 1조 몸값 기대, 블랭크, 그러니까 남대강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제 주관사를 선정을 하는데 그 입찰 제안서에 그 주관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조 단위의 딜 경험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조 단위로 받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깨 뽕이 상당히 차있던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IPO 딜을 주관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IB 업계 관계자는 RFP의 기대 밸류를 직접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1조 원 이상 딜을 했었던 증권사들의 실적을 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1조 원 이상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대신 증권은 빅딜 경험이 1조 원 이상의 빅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제외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 굉장히 이제 희망찬 상황인 거죠. 블랭크는 2020년 순이익 전망치를 약 400억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순이익이 400억 원을 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2020년에는 이익을 냈습니다. 2019년에 적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상장을 못한 건데 2020년에 순이익을 냈어요. 근데 400억 원이 아니었죠. 16억 원이었죠. 16억 원. 그게 현실화만 된다면 1조 원대에 가깝게 밸류 산정을 할 수 있다. 순이익 400억 원에 PER 멀티플 25배를 적용할 경우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억 원 순이익만 나온다면 성장세는 증명이 되는 격이니 PER 25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돋보이는 2019년 2월의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150억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입니다. 이때만 해도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뒤로 가면 알겠지만 뉴스가 그다음부터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2019년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매출을 보면은 급성장하는 게 보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예요. 사실 478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아까랑 좀 다른 수치가 100억 원에서 이제 125억 원까지 이렇게 2018년까지는 정말 잘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더 벨에서 취재한 건데 제2의 마약 베개 계속 만들 수 있나? 유튜브로 고객 이동도 숙제. 아주 두 개의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정확히 이 문제들 때문에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목표가 굉장히 미뤄졌거나 혹은 꿈이 접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우려가 이미 나온 거예요. 제2의 마약 베개를 계속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있다면 유니콘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더욱 많은 히트 상품이 필요하고 또 매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속 가능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 시장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네, 시장은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남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봤지만 그래서 무조건 1조 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선정사도 깐깐하게 선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증권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블랭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SNS 플랫폼의 유행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튜브에서 이 활약이 입증이 되었냐는 거죠. 입증을 못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추후에 입증을 못하죠. 결론적으로 제2의 마약배기도 나오지 않았고 유튜브 시대를 겨냥해서 만든 고간지와 허지웅 답기는 뭐 몇 개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허지웅 답기는 48개의 동영상으로 끝으로 막을 내렸고 구독자도 안 늘었어요. 많이. 막 10만, 100만이 된 게 아니라 몇만 정도로 머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그런 시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벨. 짧은 비디오 커머스로 물건 파는 것만으로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자라날 즈음에 이 시기는 바로 IPO로 한참 들떠있는 2019년 3월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포브스에서 무려 포브스에서 성공한 CEO로 남대강 대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정말 동안이신 만큼 생각도 젊으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때는 아이템을 대박을 터뜨리고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투자도 잘 받던 그런 시기에 좀 일찍 축포를 터뜨린 감이 없지 않죠. 여기서 이제 성공 사례도 나옵니다. 세탁조 클리너 판매 성공 신화, 그리고 마약 백의 성공 신화, 매출 점프했던 그런 신화, 그리고 영업이익 150억 달성 신화, 이 모든 것이 신화였죠. 이 당시만 해도 정말 많은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뭐 바디럽이라든지 블랙몬스터, 20개의 자체 브랜드에서 250개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뭐 이런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뉴스는 2019년 말입니다. 우리도 블랭크처럼 이제는 모든 회사들이 블랭크를 따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미디어 커머스에 꽂힌 상장사들. 제가 그때 코스메틱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광고 대행사에 있을 때도 이 블랭크가 늘 레퍼런스에 올랐었어요. 뭐 그런 뉴스고요. 다음번 뉴스는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 이때는 남대강 블랭크 대표 직원에게 500억 주식 쏜다. 이제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 상장을 앞두고 이제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의 그런 파워에 힘을 실어줄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블랭크란 회사가 복지가 굉장히 좋았대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주식 증여 전에도 최상위급 복지로 스타트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전 직원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불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성이 좋으신 분이니까 또 이런 공약을 실천을 하는 거겠죠. 직원의 500억 주식을 쏜다. 남대강 대표의 보유 주식 자산의 13%를 직원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는 뉴스예요. 전체 주식의 10%에 달하는 비중이고 정말 대기업 부럽지 않은 파격적인 복지로 유명했던 블랭크고 정말 이런 회사가 사실 잘 돼야 되는 건데 이때는 어쨌든 해외로 블랭크 C, 여행 블랭크 K도 설립해서 계속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은 후에 2021년 4월, 이번 뉴스에서 약 1년 뒤죠. 1년 뒤로 넘어갑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 흑자 전환, 도전 수업료 다 치렀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020년에 상장을 준비하다가 2019년에 적자가 찍히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상장이 미뤄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절치부심해서 2020년에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게 더 베르다 오네요. 예. 도전 수업료는 다 치렀다는 거죠. 잠깐 한 템포 쉬었다 갔는데 이제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자, 우리 흑자 전환했어. 2019년에는 적자였지만 2020년에는 흑자야 했는데 흑자 규모가 좀 안타까운 거죠. 17억 원이야, 17억 원. 그 전에가 139억 원이었는데 139억 찍다가 마이너스 90억 찍고 그 다음에 흑자가 17억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액은 계속 점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매출액은 점프하고 있는데 이제 판관비나 이런 마케팅비 같은 게 많이 드니까 이익을 좀 미미하게 낸 거죠. 그래도 상장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익이 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 이사를 최고 전략 책임자로 영입을 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연봉이 높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높은 부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상장에 성공을 한다면은 진짜 전략이 성공하는 거지만 이런 게 나중에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상장으로 꼬린이 안 된 경우에는 이게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과도 있었다. 반려동물 브랜드 아르르와 주방용품 모도리가 작년 연매출 100억 원대를 달성한 것.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는 뭐 확장을 하려면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으로 계속 돈 쓸 수만 있다면은 이 회사는 계속 무한빨리 확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냐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말했던 블랭크 C, 블랭크 K 다 적자예요. 적자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 해외에서만 지금 여기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올 상반기 2021년이죠. 상반기 실적이 괜찮을 경우 연내 증시 입점 가능성도 있다. 예, 라고 희망을 했지만 이 2021년에 상장을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2022년 8월이 됩니다. 마약백의 블랭크 몸값 고작 1000억 원. 2020년 3월까지만 해도 기업가치 5000억이라고 나왔었는데 2022년 8월에 고작 2년 만에 기업가치는 1000억 원으로 다운이 됐고 호텔 롯데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인데 미디어 커머스 사업의 성장 기대감이 꺾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쟁사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졌다. 블랭크는 2019년 이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멀티채널 네트워크 및 여행업 진출 등 신사업에서 활로를 찾았지만 적자만 누적됐다. 결론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문제라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운전자금이 소진돼서 글로벌 PF 등을 중심으로 상장 전 투자 유치와 경영권 매각 등을 모두 열어두며 물밑 접촉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네, 이게 가장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상장 전 투자 유치도 안 되고 경영권 매각도 안 되고 4년 만에 기업 가치의 3분의 1 토막 콘텐츠가 승패를 갈랐다. 블랭크 코퍼레이션 기업 가치 4년 만에 3천억에서 1000억 원대 짧고 강력한 페이스북 광고 영상으로 대박 매출 1000억 돌파 경쟁사 늘자 소비자 필요도 높아져 페이북 영향력 다운되고 콘텐츠 마케팅 여전히 유망 공 들여야 소비자 반응 콘텐츠 마케팅은 여전히 유망한데 이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대박이 나야죠 페이스북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죠 가장 최근 소식인데 2020년 9월인데 뭐 블랭크 단독 뉴스는 아니고 그냥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면 예, 상장 대기 중인 뉴스들이 딱 나옵니다 뭐 팀원 UF 이런 데는 투자 유치 중이고 뭐 마켓컬리 IPO 추진, 오아시스 추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의 식탁, 오늘의 회는 이제 사업을 접었죠. 그리고 반란, 머스트 다 나오는데 여기에 블랭크는 아예 없어요. 예, 블랭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로 등장을 하죠. 수년 전만 해도 유니콘을 눈앞에 뒀던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몸값이 800억 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거래들은 지금도 시장에서 하나둘 등장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PF가 담기는 부담스럽다라는 평가입니다. 섣불리 타면 안 되는 파도라고 설명을 하였죠. PF, 상업펀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뭐 상장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몸값을 불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가치를 받게 해주는 건데 그 PF들이 섣불리 타면 안 되는 파도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2022년 9월 뉴스를 마지막으로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근황과 상장 여부를 알아보았고 2022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과연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남대강 대표의 지분이 전혀 줄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안 팔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분을 갖고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부활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짧은 시간 강한 영향을 미친 브랜드로 남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